Times. 네, 요즘 들어서 그 보라색 기타를 보면 왠지 설레입니다. 네, 보라 중에 최고는 금보라라고 예. 했습니다. 예.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기자입니다. 뭐?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보라 중에 최고는 금보라다. 금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 지금 아직도 스쿼드 2위에 빛나고 있는 모델 바로 그죠. 그 금보라 중에 가장 대표격이 되는 바실리오. 모델 라리 바실리오 모델 최고죠. LB1 87.67로 금보라의 품격을 올려주는 그렇죠. 네. 보라색 그 이후로 정말 좋은 보라색 기타들 보라색이 나오면 거의 다 성공이었어요. 네, 성공. 네. 금보라 뒤에 이제 은보라 있었고요. 괜찮고요. 흑보라 있었고요. 있었고요. 갈보라 있었고요. 갈보라가 이제 그 갈보라가 조금 어감이 좀 그래갖고 눈보라로 그때 우리가 막 바꾸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삼보라 있었고요. 삼보라 있었고. 네, 뭐 다양한 이제 보라들이 리치 삼보라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리치 삼보라. 네. 보라색들이 다 좋았는데 사실 얘는 바이올릿이라고 색상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플럼 메탈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자주색이라는 건데 자주색보다는 앞만 봐도 그냥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색상 컬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그 부르기를 금보라 말고 금자주라고 불러야 금자도, 되는데 금자도. 근데 얘는 금보라로 그냥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만 네. 봐도 보라색이 좀 더 가까워요. 네. 자주색보다는. 근데 이제 슬픈 소식이 있다면은 뭐 환율 상승으로 네. 인한 네. 엄청난 가격 뭐 380만 원이요? 네, 있었죠. 지금 거의 한 9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오른 것 같아요. 2020년 1월에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2년 반 전이군요. 네. 2년 반 전에 거의 그냥 뭐 3년 전이라고 봐야죠. 올해 네. 다 지나갔으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90이었는데 380이 됐다. 아, 근데 네. 보면은 그 290에서 380이 된 게 환율만 가지고도 아, 될 법하죠. 될 법하죠. 그게 이제 1,000원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1400... 290이니까 네. 거기서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은 네. 29 한 3 4 12 100. 오, 넘어야 돼 오히려 네. 이 가격이.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 가격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되게 아쉬운 소식이긴 하죠. 네. 네, 38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예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2020년 1월 29일 날 저희가 리뷰를 했었고요. 싱싱싱 모델은 아메리칸 온골찬 최종 변기 울트라 리스크 결자 해지 9.5 10.0 9.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험싱싱 모델 가격은 동일했고요. 선생님 울트라 미들 은총 씨는 울트라 리스크 플러스 디바우러 저는 결자 해지 플러스 점입 가격 해서 10 10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가격도 맞아, 좋고 네, 충격적이었죠. 소리도 좋았고 뭐 저 유저빌리티 높고 네. 정말 우리가 팬더 기타로 이제 레코딩 전용으로 써도 네, 전혀 맞습니다. 손색이 없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거기다 이제 험싱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버커 사운드까지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뭐 가성비 및 활용도 전부 다 최고로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10, 10, 10을 받았던 기타인데 이번에는 가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힘들지 좀 않을까? 네, 스쿼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스펙을 살펴볼게요. 네. 짜잔.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3 플러스 1mm. 이 애노다이즈드 핏가드인데 네. 굉장히 얇게 들어가 1mm가 있습니다. 안 1mm가 안 되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얇아요. 12프리트 뚫레는 77mm고요.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모던 D쉐입 넥이에요. 팬더 디럭스 다이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 오호. 본넛에 42.8mm 너비고요. 그리고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져 있죠. 네. 원래는 이제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 색상에 따라서 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었는데 에보니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 뭐 아까 픽가드도 그렇지만 픽가드는 뭐 그냥 디자인적인 뭐 네, 코스메틱 베리에이션이니까 네. 업그레이드로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지판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리고 지판 공률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253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 공률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과 톤 2개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에 S1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이 S1 스위치는 어떤 포지션에든 넥 픽업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1단에다 놨을 경우에는 브릿지와 넥이 나오게 되고요.
2단에다 놨을 경우에는 SNC 지금 1, 2, 3 다 들어오게 되겠죠. 픽업이. 그 다음에 3단에다 놨을 땐 미들과 넥, 4단에다 놨을 때 5단에다 놨을 때 어차피 넥이 구동되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이 안 되고 해서 총 5 플러스 3 해서 8개의 톤을 들으실 네. 수가 있습니다. 2포인트 디러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그리고 파피남이고요. 파피남. 이게 네네 이렇게 지판과 색상과 픽가드 등이 기존에서 아주 약간의 업그레이드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덤 보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짐루트 시그니처 하다가 우리가 볼륨을 확 올렸어요. 네. 짐루트 시그니처가 볼륨이 1이었고요. 네, 이거를 그래서 팬들을 2.5예요. 팬들을 키 딱 쳐봤는데 소리가 안 나. 안 나. 네. 당황했죠. 이게 정상이죠, 사실. 네. 1.5로 올렸는데도 소리 반밖에 안 나요. 잭 다 꼽힌 거 맞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바로 그 사운드죠. 되게 오늘 치는 울트라는 평소보다 더 쫀득쫀득하게 들리네요. 오늘 뭔가 아까 그 시장 쌀떡볶이 먹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할까요? S1 스위치? 아이고 참. 아이고 마찬가지로 귀가 참 편안하네요. 진짜 야들야들 하다. 간지럽다 간지럽다. 아. 잔망스럽네요. 잔망스럽죠 진짜. 네.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이거. 이렇게 커진다고. 빠져요 기타가. 저거 나요. 받아주지를 못하고 네. 이게 아까 짐루트에서는 너무나 안정적인 오히려 디스토션을 밟아서 드디어 클린 톤이 내려앉는 느낌. 맞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네, 그러게요. 끝났어요. 이게 디스토션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까는 이걸로도 충분히 폭발했는데. 안 되네. 못 받네. 네, 못 받아줘요.
근데 뭔가 깔끔하네. 되게 마음이 되게 안정되네요. 편안합니다. 평소 때 이제 뭔가 듣던 네. 그런 소리들, 팝적인 사운드들. 이번에는 마샬 게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좋은데? 마샬게. 그래서 안정적이죠. 더 소리, 핸더 소리.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또 선생님 세대랑 저희 세대 조금 다르지만 메탈리카 듣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메가데스도 듣고 뭐 그 외에 뭐 드림시어도 듣고 해도 이게 짐루트 시그니처는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확실히 뭐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네. 팬더 울트라 리뷰에서 갑자기 짐루트가 나오는 게 웃기긴 하지만 바로 앞전에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러다 이걸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팬더 소리에서 네. 되게 깔끔해진 그런 개량된 그 사운드, 현대적인 사운드. 개량 한복.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 캐스터였고요. 선생님부터 뭐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사운드는 뭐 여러분 다 뭐 좋다는 거 다 아셨으니까 보라색에 대한 평을 드려야죠. 퍼플 헤이즈 드리겠습니다. 네, 퍼플 헤이즈. 네, 저는 울트라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팬덕의 평양냉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팬덕의 평양냉면. 네. 알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면 니 맛도 내 맛도 없다는 생각을 하죠. 니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이제 꽂히면은 뭐 살살 중독 중독이 엄청나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애노다이즈드 저게 약간 그 산화된 알루미늄 그 느낌이 저는 사실은 금보다는 동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금보라 은보라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보라. 네, 동보라 좋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보라 시리즈를 이게 촘촘히 채우고 싶은 느낌. 네. 아 근데 사실 좀 동 느낌이 더 나요. 네, 동 느낌이 좀 더 나요. 이게 금이라고 하기에는 그쵸? 좀 많이 처집니다. 많이 안 밝아요. 네. 네, 브론즈. 네. 울트라 동보라. 네. 울트라 동보라. 네, 좋습니다. 바로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3.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온 게 충격이 좀 컸나 보네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4점 나왔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1점.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네네. 7점 차이가 났어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은 80. 평균 점수는 78.33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오히려 선생님이 가장 좀
제가 네. 그게 싫었나 특별하게 봐요. 낮게 드리는 네. 그 에본이랑 노즐 스피커를 싫어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의 그 팬더를 바라보는 기준은 그렇죠. 확실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사파적인 팬더라고 예.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적통이 아니죠? 예. 적통이 아니고 뭔가 서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에버니의 노이즈리스의 S1 스위치면 저 3위 일체로 제가 싫어하는 거 다 들어요. 근데 진짜 그런 알겠습니다. 기준에서는 또 팬더의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진성 팬들은 사실은 이 기타가 살 이유가 없어지는 또 기타이긴 분명하고 맞아요. 이제 또 반대로 요즘 또 팬더를 이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쩌면 단점을 거의 없앴죠. 네네. 단점을 없앴어서 네. 하여튼 요런 기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점은 이제 가격. 가격. 네, 아 그러네요. 네, 377만 9천원이라는 아쉬운 이 환율이 적용된 이 가격이 제일 좀 환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네 그렇죠 좀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의 아제로 갑니다. 네. 아제도 좋습니다. NW 네. 환율에 이거를 전혀 받지 않은 그렇습니다. 엔화는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요즘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을 사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